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았던 사대교회를 향해 엄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에서 말하는 행함이란 마음이 함께 실린 행함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로 일궈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고 할 때는 반드시 마음이 담긴 행함으로서 그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과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 보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녕 주님을 닮은 거룩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온전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 두 시간에 걸쳐 일곱 영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두루 감찰하시며 그들의 믿음과 신앙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일곱 영이라 했지요. 일곱 영은 사람의 모든 행위와 중심까지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해서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응답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곱 영은 아버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주님의 마음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일곱 영을 통해 감찰하시지요. 따라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았던 사대교회를 향해 엄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 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일곱 별을 가지셨다 했는데 여기서 일곱 별이란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모든 주의 종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드시며 친히 주관하여 사용하시는 주의 종이지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종들의 입술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처럼 일곱 영을 통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일곱 별을 통해 주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었지요. 당시의 사대란 곳은 염직 공업 등이 발달하여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였으나 사치와 부도덕이 만연하였고 거대한 신전이 있는 이방 종교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놓여있던 사대교회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주님으로부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듣게 이르렀지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아닌가 이렇게 혹여 이렇게 죽은 자 아닌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꽃꽂이를 해놓은 꽃들을 보면 그 꽃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미 생명의 근원인 뿌리를 떠났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듯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역시 사람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주님의 정확한 잣대로 측정하실 때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한마디로 사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영이 죽게 되었고 그 후손은 모두가 다 영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영이 살아난 사람은 비록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육의 죽음을 맞았다 해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죽었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는 곧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비록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며 이러한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즉 구원치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했지요. 이 말씀대로 진정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함은 없이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 곧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일을 행했으면 육체일을 행한 대로 어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동의서와 동서가 먼 것과 같이 전혀 맞닿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 지워버렸다. 그래서 죄가 없다. 죄담이 없는 것인데 행하고 돌이키지 아니한 것, 용서받지 못한 것들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죄도
어떤 육체의 일 같은 경우는요, 한 번 짓고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또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이렇게 해서 세 번 넘어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다윗 임금이 한 번 죄짓고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을 때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바로 통회 잡고 갑니다. 그래도 그의 딸은 막탄 연단을 받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고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번도 아닌 죄짓고 하나님께 용서,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런 것이 두 번, 세 번이 되어지면 사망에 이른 죄들을 짓고 말이요. 그러면 아버지가 계속 그래 나 너 또 속았다 다음에 또 속는다 그러시나요? 결국은 그것이 담이 돼요. 이제 용서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즉 짐짓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짐짓 지어갈 때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 즉 회개형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형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담이 헐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을 선악간에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지 않되 사망에 이른 죄는 짓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지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알면서도 행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압니다. 믿고 떤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는데 이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 곳곳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치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28절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며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서 떨며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도 안다고 해서 귀신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리도 없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 이는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는 것이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것이며 이처럼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 아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는 참으로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 믿음에는 반드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정작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니 차라리 몰라서 행치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 죄가 더 크다는 것도 알아야 하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저 주님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이 말. 알고 짓는 죄는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즉 알지 못하고 행했어도 맞긴 맞는다 이 말입니다. 죄는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경중이
모르고 행하는 것은 더 가볍다. 알고 행하는 것은 더 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셨는데도 그걸 순종치 않냐고 다음에 어떤 변명을 할까요? 심판날에 뭐라고 할까요?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도 없고 아는데도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하지요. 그런데 이처럼 머리로는 말씀을 알면서 정작 행함은 따르지 않는 쭉정이 신자가 오늘날 점점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 하며 세상과 타협해버리지요. 자, 또한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이면 성경 찬송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십일조와 감사헌금도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남이 욕할 때 똑같이 욕하고 혈기 내면 같이 혈기 내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오락을 즐기고 짝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지요. 세상에 빠져 자기 좋을 대로 세상을 취해갑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비록 교회에 다닌다 해도 어찌 그가 믿음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저 믿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헛것이 되고 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믿는다 했던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 강조한다 하여 무조건 행함만을 가지고 믿음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행함 있는 믿음에서 말하는 행함이란 마음이 함께 실린 행함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로 일궈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함을 의미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열심히 영으로 일굴 것이고 이렇게 영으로 일궈진 마음으로부터 행함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통해 영으로 일은 마음이 담긴 행함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행함 자체가 아니라 행함에 담긴 마음이며 마음을 영으로 일구게 되면 자연히 행함도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영으로 일구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영으로 일구지도 못했으니 결국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며 설령 행한다 해도 그것은 마음은 없는 형식적인 행함, 곧 외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음에 없는 것을 행할 때 외식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행함 자체만은 얼마든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할 수 있고 들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흉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당시도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렇게 뭐 대제사장이든 뭐 제사장이든 장로들이든 모세 율법은 압니다. 율법을 듣고 가르치긴 합니다. 율법을 아니까 가르치긴 해요. 그러나 율법대로 행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화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여러 번 늘 말씀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저 말씀을 알아 가리키긴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행함이 있지요. 또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찬양을 부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함은 없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받아서 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이런 행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영으로 일구지 못한 채 들어서 아는 지식으로만 행하는 것이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함은 결국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없는 행함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할 때도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효의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효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물질은 적게 가졌다 해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효도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행함은 크게 나타내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 담겨야 할 마음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나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형식적인 행함의 효도라면 이때는 비록 아무리 큰 행함을 보인다 해도 그것을 참 효도라 말할 수는 없겠지요. 만약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겉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마음에 놀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속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함과 함께 반드시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 번의 인터넷을 통한 기도를 받고도 그렇게 모진 참 심한 간질이 치료받고 또 심하게 마시던 술까지 끊어가며 이렇게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고 할 때는 반드시 마음이 담긴 행함으로써 그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해든 어떤 분들은 기도받으러 옵니다. 기도받아 오는데 그 기도받아 오는 분이 전도했을 때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받으러 옵니까?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받으러 오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요. 근데 뭐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한번 받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지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 가지고 온다면야 어찌 하나님 역사 않겠습니까? 어떠한 것이든 역사하죠.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역사를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곱 영을 통해 측정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말씀한 대로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깊은 마음속에 세미한 것까지도 다 아시지요. 그러니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름대로 행한다 했지만 마음을 싫어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구하시고요.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 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심으로 내 믿음이 과연 참이었는가? 나는 과연 진실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내보였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라면 어찌 치료 못 받겠습니까?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요. 그냥 기도 받으면 낫는다고만 전도받고 와서 기도 한번 받아보자 하는 것은 믿음도 아닌 것이고 행함도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 전도를 바로 오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시고 죄 문제와 우리 목자 기도 받으면 권능이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낫는다. 그럼 그 믿음이 뭔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한번 받아보자. 아니면 기도 받으러 가자.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전도를 받았을 때 본인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본인이 기도받기를 요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기도받게 해달라고. 나도 믿는다고. 지금 전한 말을 나도 믿는다고. 그래서 나도 기도받게 좀 길을 안내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번 가보자고 기도 한번 받아보자고 그럼 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가서 기도하는 낫는다고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기도 받았을 때 낫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과 마음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한다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먼저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말씀은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 이제는 진리 안에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동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참믿음, 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셨는데 이는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 세상을 취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는 역으로 말하자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으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3절 전반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했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이 제단을 통해 어떻게 가르침 받고 어떤 말씀들을 들어오셨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 제단을 통해 듣고 배운 말씀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라는 성결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또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지요. 구약이나 신약에도 구약에도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 말씀했고요.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거룩하시니 자녀들도 하늘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곳곳에 말씀하지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 거룩하시니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 딸,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들도 반드시 거룩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제단의 성결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온동 성결, 성결, 성결 구약 신약에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결되라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 66권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풀어주며 각종 예배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육과 만남을 통해 영적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쳐 왔습니다.
세계 많은 주의 종님들이 저에게 기도받으면 능력도 받고 하는 줄 아세요? 기도받으면 능력. 그래서 편지들이 많이 와요. 나도 어떻게 권능받기 위해서 기도받을 수 없습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줘서 권능받는다면 우리 죄종들 다 기도해서 권능받게 하죠? 우리 일꾼들 다 기도해서 권능받게 하게요? 권능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권능이 주어졌는가를 보면 알죠.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연단을 다 통과하고 정말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하고 세상 그 모두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렸던 이런 사람들이 권능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든 엘리야든 여호수아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리했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또 우리 집사로 권능받은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얼마나 성결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스데반 집사도 나오죠. 빌립 집사도 두 딸이 다 예언을 받았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가 나오죠.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가. 스데반 집사도 아무 잘못 없이 복음 전하다가 잘못 없이 또 분명히 영안이 열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느라고 했어요. 본 걸 봤다고 말해요. 그런데 분노해서 막 돌을 쳐 때려 죽인다 이 말이에요. 돌을 쳐 던져 죽인다 이 말이에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스데반 집사의 고백은 뭡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줬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그런 기도하셨듯이. 스데반 집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원망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저들에게 화가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성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쓰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결되고 그리고 기도받아 권능도 임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아무 모르고 그냥 권능받아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 불같이 하고 그리고 내가 성결되어서 내가 성결된 만큼 안에서 기도할 때 능력들이 임하고 권능도 임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만큼 더 성결되었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권능 있는 자가 기도해 줄 때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선만을 가르쳤고 진리만을 가르쳤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해 보실 때 과연 가르침 받고 들은 말씀들을 얼마나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셨는지요? 하라는 것은 하셨는지요? 또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지키라는 것은 지키셨습니까? 저는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 말씀 읽으면 꿀맛같이 달고 들으면 꿀맛같이 달고 왜 꿀맛같이 다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부흥집회도 찾아다니고 그 기도마다 찾아다닌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새벽 기도 있죠. 새벽 말씀 있죠. 저녁 말씀 있죠. 어디는 오전 예배도 드리죠. 어디는 오후 예배까지 드리죠. 그 말씀 들으면서 깨우치기 위해서요. 그렇게 갈급하게 찾아다녔지만 누가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난의 구조는 하나 풀리질 않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제 풀어주심으로 다 깨우치게 됐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알았으면 그대로 짓게 행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해봐요. 더러운 거 묻었다고. 그 어린아이가 이 더러운 건지 뭐래 하여튼 묻었다고 더러운 게 묻었어요. 변이. 그 엄마나 아빠가 야 그거 버려. 쓰레기통에 너 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면 얼마나 쉬워요? 이거 손수건인데 엄마? 이거 아깝게 버려? 그거 아니고 버리라. 그럼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순종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하라면 하라면. 그거 좀 세탁 좀 해라. 아, 세수 좀 해라. 아, 네, 엄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엄마, 나 어제 세수했는데요? 아침에 했는데요? 하지 말고 하라고 그러면 엄마, 네, 뭐 무슨 날? 엄마 세수하라고 해야지. 네 하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려워요, 그게? 하라면 하면 되는 거지. 부모님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유돼야 되고. 엄마, 나 아까 세수했어. 엄마가 하라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 네 하고 하면 되는 거지.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놀러 가지 말고 집 좀 지켜보면 네 하고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엄마는 오늘 뭐 그냥 나가서 뭐 하여튼 뭐 할 일이 있는데 이유 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 엄마가 지금 필요 내가 집을 봐야 되니까 보라고 하시나 보다. 네 하고 그러면 내가 숙제나 해야지 하고 하면 되는 거고. 아, 순종하는 게 뭐 어려워요. 돈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지 마라 그러면 네 하고 안 하면 되고, 법을 지켜라 그러면 네 하고 지키면 되고. 저도 지금도 주변에 늘 말하는 겁니다. 법을 지키라고, 나라법도 지키라고, 적은 것도 지키고 큰 것도 지키고 아주 세미한 적은 것도 반드시 지키라고 늘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지키라는 것은 지키고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고 하라 하면 하면 되고. 얼마나 쉽습니까? 참 쉽잖아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함께 해요 안 해요? 함께 해요 안 해요? 함께 합니다 하는 분은 범죄하지 않는 분들, 말씀 안에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범죄한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어떤 죄를 짓는다 하면 하나님이 나 함께 한다고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본문에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리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치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라 이 말. 그러니까 아까 네 아멘 나 그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죠.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 나가기만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키어 회개하라는 말씀대로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잘못 행하던 것을 그만두고 완전히 돌이켜서 바른 길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지도 아니하면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안 그래야 되고, 잘하겠습니다 하면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맨 거짓말하는 것이 되죠. 잘하겠습니다 하고 잘 안 하면 거짓말하는 거,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또 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 회개하여 돌이켰다면 그 마음을 변함없이 지켜 나가야 하지요. 위례성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지켜 나가야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할 때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성령받은 첫사랑의 뜨거움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 첫사랑이 충만했었는데 과연 그 첫사랑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지키며 간직해 왔는가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만군의 하나님의 첫사랑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 첫사랑이 식어진다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첫사랑이 식어지는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식어지는가? 그런 사람은 결혼해도 부부간에도 사랑 식어질 것이고. 문제네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사랑도 식어지는데, 받은 사랑도 식어지는데, 유괴 사람끼리, 부부끼리는 그 사랑 결혼하고 나서 식어지면
첫사랑이 안 식어지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더 깊어지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아요. 가정도 가족도 자녀들도 부모의 그 사랑 앞에 평안하게 깃들이며 학교 다니고 살아갈 터인데 행복하게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 마음과 행위를 지키지 못하여 다시금 세상으로 빠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다 회개하여 예전의 충만함과 뜨거움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직행함으로 신랑 대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결과와 주님의 재림에 관해 말씀하고 있지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가정에 도둑이 들 줄 알았다면 어찌 지키지 못하고 막지 못하겠습니까? 나 자는 틈에, 없는 틈에 나와서 도둑질해 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받고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미처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한 상태라면,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아이고, 혹여라도 주님 오실 때 그때 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주님 뭐 잘 믿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결과는 어디 가겠어요? 낙원밖에 못 가지 않겠어요?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죄사함 받고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데 상급살 기회도 없었죠?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지요. 도적이 어떤 곳에 들어갑니까? 문단속도 제대로 자라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깨워서 문단속을 든든히 한 곳에는 도적이 몰래 들어올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신랑 맞을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시지만, 기름 준비를 잘하여 신랑 맞을 준비를 한 사람에게는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던 신랑으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즉 빛 가운데 산다 이 말입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즉 빛의 아들, 하나님 말씀 진리 계명 지키며 사는 사람들, 빛 가운데 산다, 즉 낮에 산다, 밤이 아닌 낮에 산다. 이런 아들들에게는, 이런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쯤인가 정도는 알 수 있게 기록해 놓았지요. 제자들이 주님께,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도 답변했지요.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해서 언제쯤 정도 된다는 것도 알 수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 몇 날 몇 시에 아이가 태어날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몇 월 그 중에서도 초순인지 중순인지 하순인지 어느 때쯤인지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언제 난다고 날짜 씌워서 이렇게 해도 그날에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에 나오는 거 아니고 열을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열을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맞춰 나올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더군다나 며칠 날, 몇 시 언제 나온다 하고 누가 아이가 알려주던가 뱃속에서
엄마야 나 엄마야 나 며칠 날 몇 시 나 나갈 거다라고 뭐 알려주던가요? 뭐 병원 의사가 알려주던가요? 딱 닥쳐서는 알겠지만 한 달 전, 두 달 전에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산모에게 진통이 시작되면 이제 해산할 때가 곧 임박했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통하게 되면 이제는 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 오실 때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정녕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여 신랑 되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과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 보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았다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스스로 성도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도 나가고 십일조도 하며 이런 직분도 맡아서 감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은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녕 주님을 닮은 거룩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온전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실한 행함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재림의 주님을 맞게 부족함이 없는 슬기로운 신부들로 다 준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 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